안녕하십니까. 여성훈입니다. 2021년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험물 산업기사를 왜 취득을 해야 할까요? 자, 그 이유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유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즉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가 바로 위험물 산업 기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사업장마다 선임을 해야 한다.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선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임이 누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제15조 7항을 보면은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 위험물 자격증이 없는 혹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을 했다가 그 사람이 위험물을 취급한 업무를 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나 대리자를 불러서 참여시켜 놓고 일을 시킨다는 개념이 되겠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위험물 자격 취득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아예 안 받는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험물 자격증은요, 실제로 자격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자격이라 부르고 면허라고 읽습니다. 자격은 가산에 대한 개념이 더 크지만, 면허는 의무라는 거죠. 없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험물은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의 어떤 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업에서 보는 위험물 산업기사란 위험물 산업기사는 국가기술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오히려 면허증 인식이 더 큽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기업은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자격을 취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저는 위험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제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급하는 그 자체가 위험물 관련 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이걸 하게 됐고, 그래서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면접에도 가산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보는 위험물 산업기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산업기사는 수요의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위험물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다 취급을 합니다. 석유화, 정유, 대표적이죠. 자동차, 당연합니다. 조선, 당연하죠.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 외에도 반도체, 하여튼 거의 모든 직종의 사업장은 전부 다 취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나게 되면 일단 빈도도 요즘 부쩍 커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났다면 그 피해는 굉장히 크죠. 피해의 대형화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최종 10월 12일 날짜로 다시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법 개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법 개정이라 하더라도 좀 더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이유는 왜 수요가 증가하느냐면 현장에 필요한 전문 자격과 법적 선임 등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임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사업장은 이미 선임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선임은 되어져 있지만 위험물 취급하려고 하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부를 좀 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상태랑 그렇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현장에 필요한 어떤 지식 등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산점 부여 기관이라고 해서 정유, 석유화 관련 기업은 이건 면허 수준이고요. 전자 및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관련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 선박 관련 기업과 그 다음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 위험물 관련 공기업 전부 다 가산점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 부여기간 아니지만 퇴직 후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장에서는 위험물 자격이 있어야지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어떤 월급이 얼마냐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일을 좀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위험물 자격 갖고 있으면은 어떤 사업장에 뭐 어떤 정년 이런 거 의미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업들은 조금 뭐 보일러 관리, 보일러에 등유 들어가죠. 그래서 보일러 등을 관리하는 어떤 큰 건물에서는 크게 이런 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응시 자격. 위험물 산업기사는 자격이 있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학력이 있고요. 자, 학력은 큐넷 사이트에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전공이요. 관련 학과면은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제 이상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근데 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전자과는 위험물과 관련이 없지 않는가? 근데 학교마다 되는 과가 있고 안 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넷 들어가서 이 진단 메뉴에서 학교 입력하고 과 입력하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응시 가능한지 아닌지가 바로 화면에 나오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졸업 이상이다. 졸업을 하면 당연히 되고요. 만약 2년제라면 2학년이 되면은 응시 가능합니다. 이건 최종 학년 재학 중이죠. 그래서 2학년이 되면은 응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4년제다 혹은 3년제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2분의 1 이상을 수료를 한 상태라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됐을 때는 2분의 1 이상이니까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국문학과 이런 인문 계열의 4년제를 하더라도 응시는 불가능합니다. 전공에 관련된 위험물에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 학력이 아니라면 실무 경력입니다. 이건 위험물 직종 당연히 되고요. 또 유사 직종입니다. 이건 위험물과 관련된 것, 기계, 소방, 안전,
환경 전부 다 관련된 직종이라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은 응시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건 4대 보험을 들거나 혹은 고용보험만 확인이 되어도 됩니다. 고용보험상 2년 이상 경력 인정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목의 기능사 취득 후라고 되어 있죠. 이게 꼭 위험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물과 관련 없는 자격증 명칭이 무슨 무슨 기능사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기능사 취득한 다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은 산업기사 응시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기능사가 없는 상태라면 2년 이상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기능사가 있으면은 1년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격에 대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학력이나 경력이 안 된다면 군경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자, 군경력도 보직이 보병, 소총수죠. 그리고 화학병, 포병, 운전병도 됩니다. 의경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2년 이상의 군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단 훈련소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역 경우에는 훈련소 빼면은 2년이 안 되죠. 2년 안 되기 때문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대하기 전에 어떤 종목이든 기능사를 취득을 한 상태라면 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하거든요. 자, 이 경우는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입대를 한다면 제대를 하기 전에 군 내부에서도 위험물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응시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실무 경력하고요. 군 경력은 합산해서 2년 이상이면 또 인정을 합니다. 기능사 없이 군대에서 보병으로 제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8개월 정도만 인정이 될 겁니다. 훈련소를 빼면은. 그러면 제대하고 난 다음에 관련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합했을 때 24개월이니까 2년 되겠죠. 이때는 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기시험 과목 한번 볼까요? 자, 필기시험 과목은요. 제1과목 일반화학입니다. 문제는 20문제. 이 과목은 화재 예방 및 수화 방법 20문제입니다. 3과목은 위험물 성질과 취급인데 역시 20문제인데요. 이 과목, 3과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60문제로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 거죠.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화학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재 예방 소방법은 좀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험물 종류 외우는 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법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방법, 출제 형태는요. 2021년부터는 모든 산업기사가 전부 다 CBT입니다. 컴퓨터 베이스 방식의 테스트죠. 그래서 운전면허처럼 종이로 치는 시험이 아니라 이런 서버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넣어둡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시험을 칠 때, 필기시험 칠 때, 자, 이 사람이 시험을 치러 갔으면 또 여기도 위험물 시험이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문제를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걸 봐도 나랑 다른 문제를 시험을 치고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 우리한테 이점은 뭐냐면 난이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정인한테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주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CBT 바뀌면서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누구나는 아니지만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 시험시간 줍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전체 60문제 중에서 36개. 이게 6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 이상이면은 합격을 하는데 대신 1과목, 2과목, 3과목에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 8개 이상은 맞춰야지만 합격이지. 한 과목이라도 7개 이하다. 그러면 불합격으로 처리가 된다는 부분. 과락이라고 하죠.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필기는 CBT 과목이라서, CBT 방법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대신 그러면 그럼 다 하기 쉽게도 없죠. 그래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실기를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든 상태입니다. 현재 2020년 경우에는 제4회 시험부터가 시범으로 CBT 방식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고 난 뒤에 실기시험을 어렵게 낸 것이 아니라 2020년 들어서 이걸 바꾸겠다고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방식으로 바뀐 시점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실기에 대한 얘기지만 동영상 문제와 필답형 문제로 실기시험을 치던 것을 동영상을 없애버렸습니다. 100% 필답형 시험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동영상은 화면을 봐야 하니까요. 화면을 봐야 하니까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답형은 그냥 주관식 문제죠. 문제를 마음대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년도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 실기시험은 굉장히 황당했었죠. 난이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부분 점수란 걸 좀 많이 주다 보니까 합격률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어쨌든 문제 형태는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실기가 더 어려워졌다. 자, 이런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를 공부할 때 자, 커리큘럼 한번 볼까요? 배우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초화학이라는 과목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화학과 다릅니다. 일반화학은 한 과목에 포함되는 학문이지만 기초화학은 여기에 전부 다 쓰이는 내용들이라서 물론 일반화학 포함되고요. 이 내용들을 공부하기 전에 이걸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는 기초화학을 무조건 보라는 겁니다. 본문 강의 전에 꼭 미리 수강할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학습 팁이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요. 기초화학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화재방 및 소화방법 그리고 위험물 성질 취급 다음에 일반화학 들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초화학 먼저 듣고 난 뒤에 일반화학부터 하고 화재예방 소화방법 그리고 위험성 취급 이렇게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개인에 따라서 어떤 뭐가 맞다라는 개념은 없겠죠. 개인에 따라서 첫 번째 뭘 하시든 두 번째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 출제 경향을 보면 CBT 방식의 필기 시험은 난이도가 어떻다고요? 낮다 그랬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실기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실기에서 우리는 결판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필기를 준비를 하고 자,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하고 실기 시험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반 정도입니다.
한 45일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직장을 다니거나 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실기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실기시험 공부하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전략글에서 필기시험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위주로 학습을 합니다. 주로 필기는 이건 몇 유 위험물일까? 자, 이건 분말 소화약제 중에 몇 종 분말일까? 이런 걸 묻는가 하면 실기는요, 그 반응식을 쓰시오. 혹은 화학식을 쓰시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필기는 전체적인 내용 위주로 학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위해서라도 좀 세부적으로 물질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필기시험이 곧 실기시험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자 필기와 실기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둘은 같은 내용인데 필기는 주관식, 실기는 아니요 필기는 객관식, 실기는 주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화학은 실기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화학은 그냥 과락 넘기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기와 실기는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를 좀 준비하시다가 자신감 붙으면 그때부터 실기를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위험물 산업기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